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3년 유난히 빨리 찾아온 봄에 벚꽃 구경도 일찌감치 시작했는데요.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것도 잠시, 이제 곧 쨍쨍 해마다 더워지는 날씨에 벌써부터 여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된 에어컨. 에어컨은 언제부터 틀어야 하나, 올해도 잘 작동하려나,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춘천에 등장한 이 남자. 저는 39살 김인택이라고 하고요. 오늘 에어컨 청소 때문에 올라가고 오겠습니다. 네, 가시죠. 인택 씨와 함께한 봄맞이 에어컨 청소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춘천시 우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제 막 차에서 내린 인택 씨가 분주합니다. 장비 챙기는 건데요. 여기 이제 공구들하고, 네, 고압 세척기, 그리고 친환경 약초. 추웠던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바빠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에어컨 청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들이 이제 에어컨 때문에 곰팡이로 인해서 이제 천식이나 또 기관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에어컨 설치, 청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여태까지 좀 경험을 많이 쌓아놓고 따로 이렇게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6년 차 정도 됐습니다. 업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오염도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많이 심한 편입니다. 아유, 이게 작년 여름에만 해도 이렇게 없었거든요. 언제나 생겼죠. 다 덮어놨는데. 여기 안쪽에 냉각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습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더 심하게 청소를 어디다가 뭐 맡길 생각도 안 했고 청소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놀러 갔다가 청소하고 난 후와 하기 전하고 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틀면 되는 줄 알았던 에어컨. 청소는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욕실로 이동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콘센트가 다 있는데요. 네, 장비 이제 작동을 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여기 물을 담아서 네, 청소를 할 겁니다. 에어컨 곰팡이는 온도 차에 의한 습기로 생기기 때문에 스팀 등의 청소법 대신 강한 공기로 물을 분사하는 고압 세척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스탠드 에어컨이 그래도 까다로운 모델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까다로운 모델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적응이 되고 일단 오염이 심한 집들이 꽤 있어요. 그런 집들은 그 청소를 하고 나면은 깨끗한 거 하게 된 거 보면서 고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보람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지 필터를 분리해 봅니다. 가장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가정집에서는 먼지 필터는 쉽게 청소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따로 이렇게 뒤쪽에서 빼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스탠드나 벽걸이 에어컨 모두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먼지 필터. 중성 세제로 살짝 손질해 주면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등의 내부 청소는 전문가의 손길에 맡겨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요. 냄매관이 있어요. 이 냄매관을 통해서 냄매가 올라오고 이 냄매판에서 냄매가 이제 흐릅니다. 그러면은 냄매판이 다 차가워지게 되면 송풍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 공기를 내보내게 돼 있어요. 여기 냉각판을 보시면은 여기 알루미늄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냉각판이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기가 계속 생기게 되고 나중엔 습해져서 곰팡이가 생깁니다. 에어컨을 트시고 나서 끄실 때 송풍으로 10분 정도 말리셔야 됩니다. 차량에서도 에어컨을 켰다가 10분 정도 송풍으로 말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마지막에는 10분이나 20분 정도 말리시고 끄시면 됩니다. 에어컨의 작동 원리와 곰팡이 관리법까지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구입 후 2년 만에 처음 해보는 에어컨 청소. 전문가가 아니고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조수 한 분씩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예, 바쁠 때는 같이 다니고 있고요. 예. 지금은 따로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직접 보실 거 어때요? 저런 게 다 이 호흡기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에 곰팡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커버를 다 씌워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죠. 속 시원하게 떨어져 나가는 온갖 먼지와 곰팡이. 먼지 필터와 송풍 팬 청소를 먼저 끝낸 뒤 에어컨 내부를 청소합니다. 부품 등에 비닐을 씌우는 보양 작업이 먼저인데요. 왜 이렇게 비닐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고압 팩으로 이제 쏠 건데 그 전에 여기 물이 들어가지 않게 보양을 해야 됩니다. 꼼꼼한 보양 작업 덕분에 냉각팬 앞뒤를 모두 세척하는 건 인텍 씨 외엔 잘 보기 힘든 기술이라고 합니다. 앞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코로나19 이후 에어컨 청소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인텍 씨도 남다른 책임감으로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딸이 두 명 있는데요. 4살이고요. 그리고 20개월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딸이 두 명 있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최대한으로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문제 없이 퍼펙트하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에어컨 청소를 하는 인텍 씨. 드디어 에어컨 청소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지금 다 끝났고요. 예. 네, 필터는 이렇게 따로 관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이 홈에 지금 맞춰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됐죠? 예, 송풍으로 예, 다 맞추셔서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 30분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람 쐬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무슨 숲속에 온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에어컨 청소를 잘 마친 인텍 씨. 마음이 후련하죠? 예, 더러운 거 이제 깔끔하게 되면은 좀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후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봄이 오는 듯 하더니 어느새 4월. 그보다 더 바쁘게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은 때 툭툭 털어내고 상쾌한 바람으로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숲은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데요. 울퉁불퉁 제멋대로 자란 가지에서 해마다 싹을 틔우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나무. 나무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미동산 수목원으로 우리를 초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중입니다.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와 함께하는 수목 진단 전문가 김홍중 씨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여기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네, 여기가 수목원이거든요. 예, 수목원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서 다양한 나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리로 모셨고요. 마침 또 오니까 미선나무 분화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미선나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전시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선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나무고 전국적으로 다섯 개의 자생지를 가지고 있고 충북에 그것도 괴산에 세 군데 그다음에 영동에 한 곳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일로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매의 모양이 부채를 닮아 미선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로 봄을 날리는 전령사로 유명하죠. 수목원에서 빠질 수 없는 나무는 바로 소나무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이 소나무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제가 이건 보여드리는 거는 솔잎오파리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로 왔어요. 사실은 이거는 갈색으로 변한 거니까 따서 보겠습니다. 따서 보면은 밑에가 둥글죠. 그리고 새로 이제 싱싱한 거를 따보겠습니다. 싱싱한 거는 이렇게 되질 않죠. 이게 뭐냐 그러면 충형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 수종인 소나무가 솔잎혹파리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솔잎에 기생해서 소나무를 해치는 솔잎혹파리는 80년대 맹위를 떨쳤다고 하죠.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충북에서는 보온이라든가 괴산, 청주 주변에 이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온 산이 빨갛게 보일 정도로 솔잎혹파리들이 지금 기승을 떨고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제도 있지만 사실은 산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적 방제예요. 지금은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라든가 약을 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문가한테 상의하세요. 미동산 수목원에는 멋진 자태를 자랑하며 관람객을 맞이하는 많은 소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소나무들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솔방울을 안 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소나무들 자연 상태에 가깝게 있는 소나무들은 솔방울들을 많이 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목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소나무를 봤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솔방울을 많이 달고 있느냐 아니냐야. 솔방울을 많이 달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궁금한 게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솔방울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로우니까 빨리 자손을 빨리 많이 번성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건강한 나무들은 솔방울을 다는 것보다는 자기 몸집을 키우는 자기가 건강해지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탐스럽게만 보이던 솔방울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솔방울이 많이 달리면 나무는 힘들어하고 생기가 없어지면서 병충해 노출이 심해져 나무의 수세는 더욱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무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무의 건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도 그냥 이게 나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겉피라고 그러죠. 나무 껍질이
일정하게 모양을 유지하고 있느냐, 매끄럽고 깨끗하느냐, 사람으로 치면은 피부가 매끄러우냐, 꼬칠꼬칠 갈라지고 찢어진 이제 그런 흉터들이 있느냐,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거 이 나무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모양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기 소나무를 잠깐 보실까요? 소나무 물론 밑에와 위에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친 형태가 보입니다. 거친 형태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나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참고 기다려주고 이 나무가 건강해질 때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겁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지 않게 도와주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먹이와 보금자리를 아낌없이 제공해주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와 숲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12년도에 국립나무병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업무를 받기 시작했어요. 국립나무병원 업무를. 사실은 나무병원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로 전문가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나무 박사, 수목진단의 1인자로 불린 김홍중 씨가 나무와 사랑에 빠진 건 이때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체계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 수목진단과 관련된 공부는 사실 노하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노웨어,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느냐, 그 정보를 빨리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죠. 의식 없는 생물과 소통을 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로 김홍중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김홍중 씨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동물들하고 교감하는 것처럼 숲과 나무도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무들도 모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숲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늘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나무를 위해 이제는 나무와 교감하고 소통해보면 어떨까요? 연일 발상지 경주에서 펼쳐지는 전국 연날리기 대회. 언덕 위에서 연을 날리던 그 시절 꼬마 녀석들이 어느덧 후일쩍 자라 연날리기 최강자를 겨룬다는데요. 다시 돌아온 전국 연날리기 대회. 새 왕좌를 차지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코로나19 이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전국 연날리기 대회.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연 애호가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경주로 모두 출동했습니다. 경주의 연날리 대회 그 참석했습니다. 연날리로 왔습니다. 아, 오늘 같이 저 연날리라고 해. 아니 그런데 연날리로 어디 멀리 가시나요? 다들 양손에 짐이 한가득. 와, 이 정도면 그냥 공항에서 짐 찾는 풍경 아닌가요? 예, 여기는 연이 들어있고 여기는 얼레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연날리는 실을 감고 하는 얼레가 들어있어요. 오, 이렇게 가방이 따로 필요한가 봐요. 예, 이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우리가 풀어다 보니까 장비를 갖춰서 딱 장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헌으로 남아있는 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주를 연의 발상지로 부르며 해마다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에는 1964년도 제1회 신라문화제가 거행되었고 84년도부터 전국의 연날리기 대회가 신라문화제의 행사 일원으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해마다 연날리기 대회를 계속 개최했었습니다만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날리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연날리기를 3년 만에 개최돼서 푹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80여 명의 참가자들의 예선 경기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잠시 중단됐다가 열리는 대회인 만큼 조금은 바뀐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연의 종류를 보면 가을이 연, 방패연, 창작연이 있는데 이번 경주 대회는 주가 방패연 싸움 대회가 주로 있고 초등부 가을이 연 날리기 대회도 있습니다. 창작연도 전국에 유명한 분을 초청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본격적으로 연날리기 대회를 즐겨볼까요? 아, 그 전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쯤에서 즐거운 경기 관람을 위해 연싸움 경기 규칙 확인하고 가실게요. 연싸움은 두 명이서 1대1로 하는 겁니다. 1대1로 해가지고 토너먼트 식으로 하는데 최종 선자가 우승이고 바람 부는 방향을 등지고 서가지고 둘이서 이제 1대1로 하는데 경기 시간은 5분이고 그리고 상대 실을 먼저 끊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기는데 개중에는 뭐 연이 땅에 쳐박거나 아니면 뭐 나무에 걸리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그 걸린 사람은 패자로 하고요. 연싸움 하다 보면 과열이 되다 보면 막 뒤로 막 가다 보면은 뒤로 가는 힘과 감는 힘이 가미되면은 훨씬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뒤에 가는 거 3보 이상 물러가면 탈락이고 또 너무 또 앞으로 막 뛰어가도 탈락이고 정해진 위치에 서서 시합하는 게 맞고요.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서 다들 경기 규칙 꼭꼭 지켜주세요. 약속! 연싸움하기 딱 좋은 날, 바람의 신호를 시작으로 드디어 예선전이 펼쳐졌는데요. 상대의 연실을 끊으면 이기는 전통 민속놀이 연싸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 하나를 날리는데 힘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얼레지를 감았다 풀었다, 일명 밀당전법으로 승부를 걸어오는 상대 선수를 맞아 그동안 쌓아온 연륜으로 반격에 나선 어르신의 맞대결. 연치 잘렸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쳤습니다. 연이 째져갖고 끌어묶고 째져갖고. 연이 찢어지면 지는 거예요? 예, 지릅니다. 기능상실로. 어, 이 페인이 뭔 것 같아요? 아, 너무 급하게 바람이 없어 급하게 뭐 했던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멤버들이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아주 베스트 멤버들이에요. 어, 연세가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되세요? 88. 88세? 네. 그럼 여기 최고령인가요? 그렇다고 오늘 발표하더라고. 전국적으로 대회는 많지만 연의 발상지인 경주에서 열리는 연날리기 대회가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강병창 씨를 한번 만나볼까요? 올해 이게 2연속 우승을 해야 되는데 바람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원래는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결과가 16강 올라가면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적은 어떻습니까? 아, 현적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곧 경기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자, 과연 대회 2연승은 가능할 것인가? 두 남자의 진검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강병창 선수 힘차게 얼레를 돌리는데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연신 기회를 노리다가 아이고, 그만 연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졌습니다. 졌어요. 왜 페인이 뭔가요? 바람을 너무 위에 붕 떠 있어 갖고 바람을 못 받아 갖고 연을 낮춰야 되는데 못 낮췄습니다. 바람이. 네, 페인이 열리십니다. 예. 네. 고생했어요. 아쉽진 않으세요? 아쉽죠. 보는 이의 눈엔 그냥 연을 날리는 것 같지만 가마치기, 펑치기, 탱금 등 기술만 해도 수십 가지라고 하는데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빠르고 거센 바람에 연의 움직임을 놓치기 일쑤. 얼레를 잡은 이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그때 막 날렸는데 아이가 손이 아주 연싸움하는 게 섬세하고 대단히 아주
스킬이 대단히 좀 필요한 그런 그 연날리기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아, 연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왔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대한연협회 소속 선수 대 최근 전국의 연날리기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있다는 통영 선수의 한판 대결. 과연 올해 경주 전국 연날리기 대회 승자는 누구? 기분은 항상 이길 때는 기분이 항상 좋죠. 멀리서 통영에서 왔는데 좀 멀리서 왔는데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초등부의 가오리언 높이 날리기 대회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으며 꼬마 아이들도 돌돌돌돌. 연날리기의 짜릿한 손맛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네, 올해 처음 연날리기 체험했는데 친구랑 같이 연 만들기도 하고 직접 방패 연 날리는 것도 구경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대가 많이 있는데 널리 좀 알려갖고 우리 전통연도 좀 많이 알려갖고 보급을 많이 해갖고 밑에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경주 전국 연날리기 대회 화이팅! 연주를 끊어 애군과 함께 날려보내며 하늘 복을 기원하는 우리의 전통 놀이 연날리기. 매년 열리는 전국 연날리기 대회와 함께 우리 전통 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드디어 오늘 2023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기쁜 날인 만큼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순천 시민 양성화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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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개장을 했네요. 아,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그리고 오늘 정원 알림이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2013 정원 박람회 기억나세요? 튤립이랑 대화도 하고 관광객들이랑 춤도 추고 다 했어요 제가 그때. 아 그래요? 그때랑 지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10년 후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완벽하게 달라지고 다채로워진 정원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그럼 제가 정원 알림이만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갑시다. 하나 둘 셋 출발! 동천 물길을 따라 순천 도심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그린 아일랜드.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잔디로 탈바꿈한 정원 박람회의 상징에서 화려한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개장식의 흥을 끌어올리는 스트리트 댄스. 정원 알림이도 순천 시민도 신나게 즐겨봐야겠죠. 대한민국과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를 상징하는 깃발을 필두로 그린 아일랜드에서 꿈의 남문까지 이어진 개장식 퍼레이드. 가슴 벅찬 풍경 너머로 개장식 세리머니가 펼쳐집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드디어 정원박람회장으로 들어오는 관람객들. 긴 시간을 기다린 정원박람회인 만큼 첫 번째 입장객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첫 입장객 3명에겐 박람회 전기관권의 깜짝 행운을 선물했습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자리에 제가 1위로 그 입장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내외 기빈들이 또 해외 그 대사님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정말 그 국제의 어떤 정원 박람회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10년 동안 그 준비하신 그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첫날 박람회장을 찾아온 관람객은 무려 15만여 명. 10년 전 정원 박람회 개장일보다 5배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랜드마크 꿈의 다리는 전 세계 16만여 명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속에 담긴 수많은 꿈이 이루어지고 어린이들은 성장했겠죠. 10년 전이 다리가 생길 때 그때는 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렸죠? 어렸죠. 얼마나 어요 얼마만큼 했는데요. 알았어, 알았어. 어릴 때 그때 그랬으면 뭐 그랬을 것 같아. 아, 저는 그때도 변함없이 그 아나운서를 그렸을 거예요. 아. 방송하는 저의 모습을. 뭐 이렇네요, 뭐 꿈. 식상해. 나도 우리 식상해 사람이. 그 누구보다 벅찬 감동으로 오늘을 맞이한 꿈의 다리의 주역들. 10년 전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는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뿌듯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그림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 그림 여기 있나 봐. 네. 어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오. 10년 전에 그린 거 맞아요? 네. 아 지금도 어려 보이는데. 잠깐만요. 10년 전에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네, 5살이에요. 어린이집에 그릴 거야. 네.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당시? 닭 그렸었어요. 닭? 꽃보대 닭? 무슨 꿈의 닭인가? 뭐지? 아 그 뭐지? 저기 동물원 그런 쪽에 닭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때 그거 보고 그냥 그렸었던 것 같아요. 오, 닭을 좋아했구나 그때도. 그러니까. 네. 이 친구는요? 저는 토끼를 좋아했어서 토끼한테 줄 당근을 그렸었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다섯 살 같네 그때 진짜. 그러니까. 지금 꿈의 달에 그림을 그린다면 뭐 하나씩 뭐 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대학교 공부하고 있는. 슬퍼. 꿈이 바뀌었어. 순수했는데 바뀌었어. 대학을 꿈꿔 우리 친구는. 동물에서. 저는 수의사 그릴 것 같아요. 이건 꿈이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꿈이 다리로 이어진다 우리 친구는요. 저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변하기도 하고 발전된 꿈들을 가지고 네. 다시 그 꿈을 담아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꿈 다 이루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우리 친구들 꿈 보니까 근데 뭔가 약간 공감도 되기도 하고 아 귀여워요. 꿈이 그리고. 느껴진다. 강익훈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오. 와, 이 공간에서 작가님 하게 되면은 이 다리를 아 그러니까요. 직접 오. 처음에 10년 전에 10년 전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이제 그 제가 이제 믿는 게 뭐냐면 종이에 그리면 이루어진다 아이들한테. 네. 마음에 그리면 이루어진다. 또 하나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루어진다. 어쨌든 그 꿈이 이루어진다가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루어진다, 네. 큰 기차 같은 게 길잖아요. 기차에 탄 승객들인데 저도 이제 한 승객으로서 네. 타고 내리는 건 다르지만은 다 다른 그 내릴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10년 뒤에 아이들의 내릴 곳, 아이들의 꿈, 아이들의 변한 모습 보고 싶고 또 그들의 가는 길을 응원하고 함께 그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꿈이 정말 많잖아요. 네, 네. 꿈을 담아준 우리 친구들에게 네.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청수당당, 바람어리 같은 모습. 네. 품고 이어주고 안고 그다음에 받쳐주고 그래서 이어주는 그런 큰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이 꿈의 다리가 정원 박람회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 네.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꿈의 다리를 건너시면서 본인의 꿈을 또 정해보시고 또 이루었던 꿈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느끼며 정원에서 누려보는 여유.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화사한 풍경을 마음 깊이 담아봅니다. 아 순천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고 잘 꾸며놔가지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맛있고 좋아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박람회 준비도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애들이랑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갈 것 같습니다. 활기찬 정원의 낮이 저물고 붉은 노을의 시간을 지나 낮보다 아름다운 정원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빛나는 조명 아래 화려한 색으로 갈아입은 정원. 밤의 정원은 환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밤이 무르익은 정원엔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기는 또 뭐예요? 자, 저녁이 왔는데 네. 잠시 후에 저곳 오천 그린 광장 수상 무대에서 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엄청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대가 수상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여기서 공연이 펼쳐진다고요? 보시면 압니다. 아, 놀라운 무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도 너무 기대되는데. 오천 그린 광장 수상 무대에서 펼쳐지는 정원 박람회 주제 공연 카이로스는 준비 기간만 8개월이 걸린 판타지 코믹 어드벤처물인데요. 미디어 아트와 실제 캐릭터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공연은 흑두루미와 짱뚱어, 농개 등의 어벤져스 군단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순천만 습지를 지키는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살짝 보니까 너무 귀여운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정부 남녀노소, 가족,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해하고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매일 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주제 공연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8시에 오천 그린광장 여기 주제 공연장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타 5월에 준비된 공연이 많으니 그때 많이 구경하러 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정원 박람회장에 오셔서 특별한 날을 함께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7개월 동안의 정원 박람회 화려한 서막이 열렸습니다. 날마다 축제가 펼쳐지는 정원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싱그러운 정원으로 놀러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산동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삼산동. 지금 이제 핫한 곳은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오래된 모텔인데 철거하고 신축 상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뒤쪽이고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3, 40대 이제 조금 능력 있으신 분들 있죠. 퀄리티 조금 높으신 분들. 참치집이 많고요. 오마카세집. 이런 업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걸어봤을 때 제가 느낌이 너무 한적하니까 네. 아, 과연 여기서 장사가 될까? 진정한 고수들은 여기서 이제 많이 하려고 하시죠. 여기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모델링하고 있고 상가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저 뒤에도 보시면 주차장 부지였는데 창고 부지였는데 상가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예,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으로 상권이 확장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자기 업종에 맞는 상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린다. 이 삼산하면 커피 안녕하세요. 전문점을 빼놓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예쁘시네요. 더 예쁘시네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생긴 지가 3개월이 지났어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좀 장사는 잘 됩니까? 유동 인구가 조금 많은 거리라서 저희는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서 오세요. 어머, 손님이 왔습니다. 주문부터. 네, 네. 급하거든요. 얼른 바꿔 오세요. 이게 바로 유동 인구가 많다는 그 삼산동의 특징 맞습니다. 받으셔도 돼요. 받으셔도 돼요. 요거는 저희 키오스크라서 이제 자동으로. 네. 무인으로 하는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삼산에 딱 맞게. 네. 저희 시그니처 메뉴 중에 바다라떼라고 있고요. 또 네. 과일 주스 중에 마주스, 건강 주스라고 해서 마주스도 잘 나가요. 오, 그럼 좋습니다. 네.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진짜 바다 색깔의 블루 시럽인데 굉장히 달달한 맛을 딱 줘요. 근데 그 위에 연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달달한 맛이 더한데 이 커피는 뭔가 쌉싸름하면서 고소하니까 역시 아
삼산에서부터 크고 싶어하는, 성장하고 싶어하는 이 사장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왜 보통 마가 맛이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끝맛이 뭔가 시큼새큼 그리고 달달한 맛? 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잔을 놓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삼산에도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상관, 사람. 오, 진짜 저 얼굴보다 더 크잖아요. 대박.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요. 대박. 그리고 진짜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아직 해도 안 졌는데 6시가 되기도 직전인데 벌써부터 다섯 테일이 넘게 차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덕분입니다. 진짜 진짜 너무 궁금해요. 네. 이 장사가 잘 되는 비결, 매출의 비결. 네네네. 그럼 저희가 이제 유통에서 이렇게 중간 이제 도매나 이런 거를 조금 패스를 하고 이제 직송으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저렴하게 이제 팔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삼산동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진짜 꼭 신경을 쓴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최대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음식 부분은 정말 신선하다. 이게 정말 그거고 저희는 뭐 그냥 지금 이대로만 하고 싶고요. 뭐 정말 젊으신 분들이 뭐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거나 하면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죠.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비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 그냥 생일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얼굴 보려고. 혹시 생일이세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울산에서 제일 핫한 이제 동네가 달동이고 제일 술집이 많은 번화가가 삼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로 젊은 사람이 많고 예쁜 누나들이 많아요 또. 네. 예쁜 누나들. 삼산에는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 네. 가운데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여기가 일단은 안주들도 엄청 맛있고 가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횟집 중에서 삼산에서 그냥 회만 엄청 많으니까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여기가 젊은 애들도 많이 오고 맛있고 회전도 잘 되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추천해서 왔어요. 근데 왜 보통 삼산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삼산을 나오신 거예요? 네. 아니 우리도 젊으니까 와요. 뭐 우리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 안 많아요. 젊거든요. 질문을 깨면 안 되지. 우리가 88년도에 28년도인데 지금 그 쭉 젊지 우리는. 그럼요. 우리도 40년 전에 20살이었죠.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취준생 여기 실업급여자 화려한 백수 이렇게 어 너무 좋아요. 향도 좋고 신선하고 맛있고 식감도 맛있어요. 준비한 멘트 식감도 좋아. 준비한 멘트네. 이 가게 관계자들 아니시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여기서 면접할 때 우리 시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잘하네. 우리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런 좋은 안주거리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그 계속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생도 삼산동처럼 전국 활기차게 화이팅! 잘했네. 만들었어? 터미널 근처 보시면 달삼로라는 이쪽 라인이 이제 한 500m 나오는데 고깃집이 30군데가 이상 있어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역시 삼산동이에요. 지금 자리가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저녁 한 10시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만석이에요. 만석. 아유. 많이 찾아주시네요. 네. 사장님께서 직접 고기 손질을 하시네요? 네, 처음부터 제가 계속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 저희들 고기집이 고기만은
제가 어디 나중에 더 클지 모르겠지만 거기만은 제가 하는 걸로. 어,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네.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죠? 저희들 가맹점이 한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직접 이렇게 작업해서 아침에 제가 직접 저희도 기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네, 여기가 삼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길목에 너무 목도 좋아요. 네. 아, 여기 가게가 혹시 어디까지가 사장님의 건물인지? 아, 여기 6층 요 정도가 제가 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큰데 이만큼이요? 네, 이만큼만 제가 저기는 이제 저희 직원들 은행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여기가 울산의 제일 메인 상권이기도 하고 편하니까. 모이기가 제일 편하니까 암양리에 이제 고깃집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손님들이 고기하면 삼산동 고기 골목이 아닌 골목이 형성이 되니까 와서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손님들의 이 어떤 연령층? 보통 저희 가게는 이런 생갈비다 보니까 좀 생소한 고기거든요. 일반들 20대 초반이나 여자분들보다는 30, 40대 남자분들, 직장인들 주 타켓을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좀 고기 맛을 안다 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렇죠. 저는 타켓을 항상 30, 40대.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 제가 느꼈던 걸 이제 같이 이제 많은 공감을 하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원래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해주시면 조금 많이 느끼니까 너무 기분 좋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고기는 어디 가도 저희 고기만큼은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드시고. 네. 많이 안 드셔도 돼. 많이 안 드셔. 먹을 만큼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배부르게 그냥 재밌게만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 쌈장만 살짝 찍어서 맛이 안 나와요, 맛이. 끝! 인터뷰 끝! 응. 내 겁니다. 자, 맛있는 고기 먹으러 삼산으로 오세요.